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틈새라면, 그리고 통김밥입니다. 통김밥은 삼겹살 하나, 그리고 크램이 김밥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. 청양고추 넣어갖고 좀 매콤하게 만들었습니다. 요거는 김치예요. 김치인데 지금 요거를 저희 신랑이 아침으로 먹고 있어요. 근데 저한테 딱 이렇게 원망의 눈빛으로 보더니 너 이제 큰일 났다. 후두두두두. 제 거는 오빠 거보다 더 두껍게 썼거든요. 오빠도 먹다가 이렇게 먹다가 후두둑 후두둑 막 하면서 저를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. 한번 많이 흘릴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. 최대한 잘 먹어볼게요. 요거는 히비스커스 차요. 아우, 시원해. 분명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는데 오늘 굉장히 덥네요. 틈새라면부터. 아, 뜨거. 잘랐어요. 맛있다. 이게 삼겹살 김밥인 것 같아요. 너무 큰데? 아. 쌈장. 밥에는 참기름이랑 맛소금, 쾌소금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크게 싼 건 한 입씩 크게 잘 먹는다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크게 싼 건 아니고 저 원래 크게 싸요. 약간 속재료 넣는 것들을 약간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두 개씩 세 개씩 막 넣다 보니까 커져요.
느낌이 맞습니다. 제가 손을 놓는 순간 다 풀려요. 다음번에 삼겹살 김밥 할 때는 꼭 구운 마늘 넣어야겠어요. 훨씬 더 풍미있을 것 같아. 맛있는 것만 넣어도 맛있어요. 맛있다. 맛있어요. 저희 소리는 지금 오빠랑 같이 있어요. 이거 먹고 치우고 같이 출근해야죠. 이거 항상 점심에 소리 밥 챙겨줄 겸 저희도 점심 먹을 겸 집으로 와서 밥 먹어요.
크림이랑 마요네즈 너무 잘 어울려요. 맛있다. 이야. 너무 잘 먹었어요. 틈새라면 맛있죠. 그리고 요거는 김밥 너무 맛있었습니다. 꿀조합. 근데 약간 삼겹살 김밥에 그 통 구운 마늘이 들어갔다면 정말 풍미가 좋았을 것 같아요. 다음에는 그렇게 먹겠습니다. 아, 그리고 파절임이 들어갔거든요. 이거 고깃집에서 주시는 그거 팥소스 있잖아요. 파채 소스 그거 넣어갖고 그래갖고 같이 넣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. 거기서 달큰한 맛이 살짝 올라오고 쌈장 짭짤한 맛 그리고 삼겹살 고소한 맛 그리고 야채들 김, 그 밥에 고소하게 참기름이랑 소금이랑 깨소금 이렇게 간한 거 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맛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. 우리 크래미 김밥 같은 경우에도 크래미랑 마요네즈에 청양고추면 끝이죠. 거기다가 햄 넣고 계란에다가 단무지 우엉 그 짭짤한 맛에다가 너무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저 가볼게요. 안녕 우즈 사랑해요.